그러셨구나. 갑자기 가게 돼갖고. 일이란 게 원래 그래요, 저희들이. 계속 하신다고 하셔가지고. 계속 합니다. 갔다 올라와요. 그 송기녀라고. 일부러 내가 저기 오늘 내려갔다가 일을 나오니까 일부러 내가 문자 만 거예요. 중단해 주셔. 여기 막 올 때 중단해 주셔. 차를 못 타가지고. 그래요. 그러셨구나. 실내실을 보러 왔는데 나봐야 되겠어요. 어떡하고. 인천 그쪽에서도. 예. 인천 어디야 거기 우리. 저 북평 거리 축제. 네. 예. 가자고 그때 우리 또 비 오는 날 가가지고. 맞. 진리, 2년 전에 보셨구나. 진리 품바님은. 예.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끝났어요. 예. 아유,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? 김포요.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셨네. 제가 그쪽 근방에 살아요, 인천에. 예, 김포에 저희 언니가 살고 그래요. 한 번씩 자주 올라가요, 저희들이. 아이고, 뭐, 예, 저 진례시 없으면 우리 보면 되는 거지, 뻐근다. 아유, 아쉽네. 원래도 이렇게 보러 왔는데 없으면 허탕해요. 사람이 원래 그렇더라고. 그래도 진례시보다 더 잘하신 분이 뒤에 계셔. 못 봤어, 그렇지. 저희들이 이제 못 푸는 중이라 한 분 한 번씩 이렇게 목을 좀 풀게끔 해드릴게요. 그래도 오늘 가시는 거예요? 1박하고 하루 자고 다른 데로 또 옮겨요. 아유, 그러셨구나. 거기 내일 모레 거기서 진례님이 거기서 공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모레부터. 글로 가셔요 그러면은. 아니 글로 가 보러 왔으니까 글로 가면 되지. 놀러 왔다 생각하고 전국 일주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시면 돼. 인생은 이렇게. 어서 한다고 말씀 안 하시던데요? 누가? 잘 안 해요. 본인 입에서는 잘 얘기 안 해. 그 가면 이제 저 마이크로 조질래 나오라 그러면 나와요. 자, 일단 노래 한 개 해드릴게. 네. 응. 그냥 가실 건 아니죠? 네. 응, 그래. 또 자기 팬 없다고 홀또 가버리면 또 저희들이 또 마음 상하니까 가시지 마시고 계셔요. 응. 자, 노래 하나 주세요. 신청 누가